네, 자 오늘 첫 순서 와랑와랑 시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용찬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지난주에서도 오늘도 아주 좋아요. 네. 뭐가 좋아요? 양복이요. 네, 양복이? 오늘 제 거예요. 아, 오늘 제 거예요? 네, 네, 제 겁니다. 오늘 드디어, 자기 거예요? 드디어 네. 샀군요. 네. 아, 좋아요. 네. 일단은 제 목표는 요 가운데 자리로. 아, 둘 중에 하나를 밀어내는 건 아닌가 보네요. 요 가운데로. 네, 가운데로. 대선배님들을 또 밀어내는 건 또 이제 상도덕이 좀 어긋나고. 그렇죠. 일단 껴가지고 이렇게. 김영찬 리포터가 굉장히 좀 부지런하게 뛰어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네. 자, 오늘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선거철이다 보니까 총선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는 없겠죠. 네. 다음 주로 다가온 총선 이야기를 진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 확산과 맞물려서 이제 총선 이슈가 부각이 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후보들 스스로 공약 선거보다는 서로를 공격하는 진흙탕 선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좀 많은 유권자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좀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아. 총선 후보들은 어떤 정책을 들고 나왔는지 좀 살펴보고요. 네. 그리고 각 도민단체에서 후보들을 향해서 이런 정책 제안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함께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선거에 네. 나온 그 선거 공약들을 다 비교하게 되나요 오늘? 아니요, 다 비교는 시간 관계상 할 수 없고 네. 후보 기준은 제주 MBC 4차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한 후보로 한정을 했습니다. 네. 여러 단체들이 다양한 정책들을 좀 제안을 했거든요. 이 부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 주민자치연대입니다. 네. 크게 제주특별법 개정, 제주국제자유도시 폐기, 행정체제 개편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풀뿌리 자치를 강화하고 제주다움을 지키자. 이게 주 내용이죠. 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또 어려운 경제단체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주경영자총협회는 관광서비스업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그리고 제2공항 건설사업 조속 추진 등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농업 분야는 또 제주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인데요. 그렇죠. 네. 네. 그거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까? 네. 제주도 농업인 단체 협의회도 네. 제주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사업 그리고 공익직불제 뭐 즉 그 농산물 가격이 워낙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밭을 갈아엎기도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수매나 지원금을 통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를 좀 해달라 이건데 이런 정책을 이제 후보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다들 중요한 내용들이고 공감이 그렇습니다. 되는 내용들인데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선거 공보물이나 정책집에 있기 때문에 자료집에 네네.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 환경 관련해서는 제주도 환경운동연합이 각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서 또한 받았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주 환경의 최대 이슈 하게 되면 제2공항을 좀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와 더불어 이제 최근에 탑동 신항만 건설 계획도 찬반 논란이 좀 첨예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 중에 이제 7명의 후보가 답변을 해왔다고 하거든요. 이 중에서 대표적인 환경 현안인 제2공항과 제주 신항 개발 계획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보면 또 그 제주 신항 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내용들을 지금 뭐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지만 축소를 잠깐 들어도 되게 지금 헷갈립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분명하게 각 후보들의 정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봐야 그렇죠.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사실 이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라서 각 후보별로도 지금 선거 운동이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 저는 이 선거 운동은 선거 운동원의 세계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어요. 네. 왜 밖에서 이제 선거 운동 하시는 분들 네네네네. 있잖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선거 운동을 하게 됐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위치 있잖아요. 위치 잡는 건 어떻게 잡는지. 선점을 하면 되는 건지 네. 포인트 예 이런 것들 좀 궁금하던데 나한테 물어보면 다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옛날에 좀 하셨죠? 예. 예. 자 저희가 선거운동원 한 분과 연결을 네. 해서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정 정당 이름을 좀 밝히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선거 캠프에서 운동원 등을 지금 이끌고 계신 팀장님이십니다. 아, 네. 저희가 편의상 그 프로그램 이름을 따서 호칭을 와랑님이라고 와랑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와랑님이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쁜 시간일 텐데 저희들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일단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 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뭐 유세차 같은데 이제 음악이 나오면 같이 뭐 연설도 하고 춤도 추고요. 네. 그런 스케줄들도 좀 짜고 이제 온라인 홍보물 같은 것도 이제 제작하고 예, 유포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힘들지는 좀 않으신가요? 힘들긴 한데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네. 예, 또 사람들 만나면 또 힘도 없고 이제 춤도 추다 보면 기분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저 거리 유세 많이 다니실 텐데 이 서로 이 좋은 자리를 또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단 말이죠. 뭐 네. 그럴 때뭐 특별히 뭐 쓰는 방법 이런 거 있으십니까?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미리 다른 차를 미리 갖다 놓죠. 네, 아, 그래 놓고 아침 이제 일찍. 유세차가 왔을 때 네. 그 자리에 주차 자리에 할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요.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좀 싸우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은 제주가 아무래도 좀 좁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풀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서 크게 갈등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저도 사실 좀 궁금한데 이게 선거운동원이 유급이 있고 또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유급사무원을 일단 먼저 세팅을 하고 자원봉사 캠프의 자원봉사분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조금 운동이 좀 커지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원봉사자분들에게는 전혀 살해를 하지 않습니까? 예, 후보가 꿈과 희망을 주죠. 진짜요? 그럼요. 아니, 왜냐하면 진짜 이거 나중에 선거 다 끝나고 또 따로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상품권으로 뭐 큰일 받거나 뭔가 나. 다른 걸로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큰일 나죠. 큰일 나요. 아니, 근데 그 아까 유급사무원 얘기하셨는데 혹시 이게 예. 일당이 얼마인지 이게 좀알수 있을까요? 하루 일당은 일당이? 7만 원입니다. 7만 원. 7만 네, 원이요?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예. 있어요. 근데 아까 거의 12시간 가까이 일하신 것 같던데 그래서 이거 최저임금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팀을 나눕니다. 7시에 와서 7시에 퇴근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예, 오전 쪽, 오후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일을 네. 합니다. 네. 예. 지나치게 예민한 질문 드린 거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아니, 굉장히 괜찮습니다. 궁금한 부분이에요, 사실. 예, 근데 제일 궁금하죠. 생각보다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7만 원. 사실 예, 좀 맞아요. 놀랬어요. 예. 이번 투표에서 또 원하는, 본인이 원하는 지지하는 후보가 또 당선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거니까, 네. 예, 끝까지 최선을 좀 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혹시 저희가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 중인데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하시는 얘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 예.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투표율이 좀 저조할까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언론, TV 토론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이제 후보들의 이야기나 정책도 좀 많이 봐주시고 꼭 투표 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댓글이 많이 올랐어요, 그 사이에. 어벤져스님은 네. 사전 투표할 때 마스크를 꼭 끼고 갑시다. 네.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막그 우리가 뭐 유급, 무급 뭐 이런 거 얘기 나왔잖아요. 네. 어벤져스님의 의견은 율동을 하면 유급이고, 아, 춤추면 아, 유급. 춤만 추고 가만히 있으면 무급이고, 뭐 이렇게. 꿈과 희망을 주는 후보님이라는 거에 또 재밌었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네. 자, 우리, 오정선님께서는 TV 연결에서 보단 멋져요. 성웅 선거 박사님, 야, 이거 왕년에 날린 남자야. 많이 힘드셨죠? 그렇습니다. 네. 내일,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네. 사전 투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실제 그 4월 15일 투표하는 날과 사전 투표 장소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항상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은 사전 투표소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가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꼭 신분증,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 챙겨 가시는 거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좀더 세부적인 정보를 우리 김영찬 네. 씨, 네, 졸고 계셨나요? 아, 예. 아, 큰일 미안합니다. 났습니다. 네. 전화 연결이 좀 아, 저 끝난 줄 길어졌어요. 알고 저는 가야 되나 이것도 막 생각됐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방송 중에 졸면 안 돼.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저 사전 투표 좀 네. 더 세부적으로 좀 네, 이제 알려주시죠. 선거에 대해서도 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주 지역은 제주시 갑을 두개 지역 그리고 서귀포시 1개 등 이제 3개 선거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 네. 모두 230곳의 투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제 4.15 총선 도내 지역 선거인 수는 와, 많습니다. 55만 3,198명. 네, 20대 총선보다 5만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그 4년 사이에
유권자가 5만 명이 돼요. 네. 네. 왜냐면 이번엔 청소년들까지 그렇죠. 18세 이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청소년들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많아졌습니다. 근데 코로나 19 때문에 투표소 풍경이 좀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코로나 19에 대비해서 이제 투표소 안팎으로 이제 방역을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할 때 앞 사람과 1m 간격을 유지를 하는 반면 투표소 입구에서는 발열 체크를 먼저 하고요. 네. 발열 체크를 마치면 손 소독 후에 일회용 장갑,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나서야 투표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투표소에서 뭐 혹시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럴 경우에는 투표소 내에 임시 기표소가 마련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투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시는 게 코로나 확진자 아니면 자가격리 중인 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시는데 우편으로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거소 투표 신고는 3월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4월에 만약에 확진이 됐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신다면 안타깝게도 이번 투표는 거의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이 거소 투표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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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됐든 중요한 건 신분증,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해야 되는 거고.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예. 네. 대화도 이제 가면 거 가서 야 누구 찍을 거냐 뭐 이런 네. 얘기 하지 말고 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증샷 그렇죠? 같은 것도 네.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아니 투표하러 가서 같이 가가지고 너 누구 찍을 거?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런 게 어떻게 그냥 가서 그냥 쭉 가서 찍고 딱 나오는 아니, 거지? 같이 간 분들께 얘기하잖아요. 반장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당연히 이렇게 물어요. 누구 찍을 거냐? 비례는 누구 찍을 거냐? 그렇구나. 지역구는 누구 찍을 거냐? 네네네. 그러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대화는 자제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럼요. 네. 자 그리고 네. 올해도 달라진 게 투표용지가 두 장입니다. 두 장입니다. 이거 설명해야 됩니다. 투표용지 네. 두 장.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네, 그렇죠. 이렇게 두 개의 용지가 있는데 각각 한 곳에만 기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역구 후보는 좀 간단해서 네, 네. 쉬우실 것 같은데 그렇죠. 비례대표 네. 투표용지는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네, 번호가 3번 민생당부터 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이요. 네, 그러니까 1, 2번 후보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번에 뭐 위성정당, 연합정당을 만들기도 하고 또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이 있어서 투표용지 순서가 좀 바뀌고 또 빠지기도 하면서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길다면서요, 투표용지가. 네, 총선 역사상 가장 긴 투표용지, 51.9cm. 소중한 한 표의 권리 꼭 가치 있게 행사하시길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네, 우리 지역에서도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을 좀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누가 받을까? 나는 받을 수 있을까가 제일 궁금해하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하고는 다르게 네. 제주도에서 주는 지원금이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예. 그 기준이 지금 제일 궁금해할 것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네거티브라는 게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받지 네. 못할 사람 제외 대상을 먼저 선정해서 그 나머지는 다 주고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한 거죠. 뭐 일단 제주도에서 선별한 제외 대상은 급여 또는 건물 임대료 등 소득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 우리 직원 보너스 김성웅 씨에 해당되겠죠. 네, 그리고 중위소득 네, 즉 네. 대한민국 평균 소득 초과 가구가 이제 네. 네, 받지 못하는 상황. 네, 네. 당황하셨습니까? 사실은 이 저희들도 이제 시청자분 헷갈리는 게 네. 이게 내가 과연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 네. 또 포함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죠. 이 기준이 참. 네. 김영철 씨는 받을 수 있습니까? 어제 저는 그 따로 이제 가봤습니다. 아, 어디로?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네, 네, 네. 도청에 가봤습니다. 아, 직접? 예. 이야, 도청 민원실 가니까 민원실에서도 아직 이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네. 찾아 그 지금 대응 매뉴얼을 또 정리하고 있는. 그 과를 찾아가서 거기 엄청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예, 아직 정리를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차별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계속 회의를 하시고 계속 지금 꾸준하게 매뉴얼을 정리를 하고 복잡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 네. 어쨌든 뭐 그 가구당 뭐 소득 이런 기준들은 마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제 제주도에 따르면 중위소득이면 네. 1인 가구 소득이 월 175만 7천 원 수준이고요. 네. 4인 가구는 474만 9천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금... 전인가요?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그것까지 못 물어봤어요. 그 돈이 굉장히 그 아까도 선거 사무하는 전화에서 7만 원인데 몇 시간 일하냐 막 이런 거 이거 세전 세후 뭐 아니 당연히 거. 우리가 노동자들은 일하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그건 맞아요. 거예요. 맞는데 이렇게 네. 예민한 걸 보면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지금 더 여쭤봐야 될 게 있어요. 네네네. 가구당 도대체 얼마 정도가 지급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네. 생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입니다. 네. 네. 현재 제주도의 계획대로라면 이제 1차 지급은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50만 원 이 정도가 될 것.
것으로 보이고요. 도는 재난관리기금과 이제 재구호기금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네. 이달 20일부터 이제 공고와 동시에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창구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지니까 20일 이후에 이제 각 읍면동으로 좀 여쭤보시면은 네.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사실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긴급생활지원금이 희망의 종잣돈이 좀 됐으면 하는 좀 바람을 가져보고요. 네네네. 또 엊그제죠? 네.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네네. 네. 우리 그 9살 고홍준 어린이가 갑작스럽게 쓰러지면서 우리 또래 다른 어린이에게 7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떠났다는 또 소식이 있었는데요. 저희 와랑와랑 TV에서도 잠시 고홍준 어린이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전개 가슴이 미어지는 미어지는데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과 네. 똑같은 마음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성웅 씨나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마음이 좀 드실 것 같은데 고홍준 우리 어린이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가게 된 우리 고홍준 군을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어봅니다.